그러면은 지금 서대문 갑 이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지역구 매치가 있으세요? 서대문 갑 이회 아 지금 뭐 아직 뭐 우리가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저긴 좀 재미, 좀. 아니 우선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그 정청래 의원 지역 그 거기는 한강 벨트도 아니에요. 한강 벨트기는 마포을, 한데 네. 마포구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안 나온다 비대위원이 갑자기 했잖아요. 그냥 안 나온다고 선언한 네. 바람에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네. 정말 흥미진진해요. 네. 그렇다고 무슨 대안이 또 있나? 아니면 그동안에 거기에 계셨던 분도 그대로 하나? 네. 좀 모양새가 굉장히 구겨졌어요, 사실은. 거기에 거기가 좀 중요한 관심, 곳이긴 예, 하잖아요. 관심거리고, 또 양천? 뭐 이런 네. 데도, 좀 양천은 관심. 왜요? 아니, 거기도 여성끼리 뭐 여러분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있어서, 거기도 양천도 비교적 양지 지역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목동을 끼고 있어서. 그 다음에 네. 영등포도 얼마나 이제 지형이 김민석 의원 바뀌었느냐, 예. 지역구. 네네. 그래서 그 운동권 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민석 의원과 또뭐 박민식 의원이 될지 박민식 장관이 될지 또 다른 사람이 될지는 박용찬 당협위원장도 모르겠는데 있고, 예. 그 지역도 비교적 우리한테는 유리한 지역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영등포을 부분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이 그 험지라고 그러는데 전부 제가 보기엔 험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네, 왜 험지라고 험지는 할까요? 가려면 한강벨트 벗어나서 아, 저쪽으로 구로 가시거나 네. 은평으로 아, 가셔야지 그쵸, 그쵸. 적어도 희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포을 가장 뜨거운 인물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거 들으셨을 때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몰랐죠. 그분이 모두가 하고 상의를 하는 분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랑만 아, 하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 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막 깊은 주변과 분이 소통해서 이런 스타일은 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소신. 소신과 철학대로 네. 딱딱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갑자기 페이스북에 탁 올려 네. 온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뭐지? 네. 이거 황당한데? 왜? 우리 당에 이게 또 어떻게 충격을 주지? 이런 걱정과 네. 우려가 더 컸죠. 아,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과 이렇게 아, 견줄 수 사실, 예, 있다라고 보시는. 김경률 비대위원 정도 가면은 정청래 사람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잡는다고 하는 게뭐 100%는 아니고 잡을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에 뭐한 여론조사 보니까 아, 좀 10여 프로 차이가 났던데 그런 정도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메꿀 수 으쌰으쌰 있는, 하면 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걸 보고 좀 약간 본인이 좀 겁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구나. 네. 아,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그냥 그 불출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밀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에이,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전부 그런 관측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정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과 당 간에 무슨 공천을 가지고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간섭. 예, 거의 불간섭하는 입장이고, 지금 당이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또 공관위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동안에 쭉 그림을 그 전에 한동훈 체제 들어서기 전에 쭉 끌어왔던 그림들이 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어떻게 새로운 지금 지도부의 생각과 접목시키느냐. 네. 그것에서 서로 조금 아.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뿐이지, 무슨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여기 해. 이것 때문에 갈등 휘어지면 이거 엄청난 3차 대전이죠. 그런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도 제가 보기는 저도 이제 뭐큰 정보가 있고 그러지는 않는데, 김영률 비대위원으로 봐서는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아, 비대위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네. 들면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썼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신청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마감이 됐으니까 마감이 되고 나서 나중에 공천을 진짜로 전략 공천한다 그러면 사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천 신청을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네. 결국은 안 했고. 나중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치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라고요. 현실에 가보면, 가서 선거 예비 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선거 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요청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스킨십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갈 거냐.
이분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다고 해서 100% 이기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만에 하나 제 저라면 이게 출발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개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민단체로도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아, 그런 계산도 근데, 했을 것이다. 예,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인데 네. 이런 본인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아온 명성과 소신과 철학에 맞느냐. 네.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현실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 비대위원을 계속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놓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타격이 될 것이다.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밖에서 결국 비대위원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했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이 현실 정치를 그만두고 네. 본인은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네. 저는 큰 틀에서 결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김경률 사천 논란 뒤에도 비윤으로 분류가 되는 윤희숙 전 의원을 임종석 대항마로 이제 공개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등이 저는 연장선상에 저는 아직 뭐 그게 안 뭐 사천논란 저는 처음부터 김경률 비대위원을 띄운 것도 사천논란이라고 논란이 아니라고 보고 네. 윤희숙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아직은 공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봐서는 우리 당의 이번에 총선에 어떤 큰 전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런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권 청산론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럴 만한 그 서로 각을 세우고 좀 대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잠깐 띄우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게 공천 사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프레임이지 여당 원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자리에 또 경쟁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경선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사천 논란이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봅니다. 네, 그러면 이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활용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그분은 정치를 오래 해 오셔서 우선 인지도가 높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비교적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 온 분이고 성향으로 보면. 합리적 중도 이렇게 보는 분이어서 우리 당의 의원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상징적인 상징성을 네.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 뭐 당에서 요청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뭐 그 우리 선거 때는 정말로 모든 가용 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거 보면 본인한테 뭔가 콜이 오면 응할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도 우리 수도권에 여러 곳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비었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안 되겠구나. 상대가 네. 현역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서 조금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또 우리 당의 어떤 그 인기몰이를 해서 네. 좀 주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뭐 그 정말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네.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원 유세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유명세가 있고 예. 이제 그렇죠. 외연 확장이라는 네네. 그런 아이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승민 전 의원을 우리 당이 활용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우리 여권이 이제 좀 앞으로 포용적으로 가는구나. 네. 그런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봐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볼게요. 9개월 만에 지지율이 오늘 29%대 나온 그 결과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세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이태원 저는 거부권 그게 좀 컸다라는 저는 분석이 이제 아니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리라고 보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대적으로 의석을 가지고 정쟁화를 했고 그 정쟁화한 공세가 좀 먹혔다라고 생각을 오, 해요. 뭐 예를 민주당의 들면 공세가 먹힌 탓이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무슨 쌍특검을 해서 거부권을 유도를 했고 또 그전에도 노란봉투법 뭐 해서 또 거부권을 또 유도를 했고 또 이번엔 이태원 특별법을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또 거부권을 유도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우리 집권 여당이 불통이구나 하는 것을 보였고 또뭐 자꾸 우리 당의 감성적으로 이제 대통령 부인의 무슨 백 얘기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지지율에 반영이 됐고 이 밑바닥에는 이런 것 플러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민생.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녀보면 너무 IMF보다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호소를 많이 듣는데 그런 경제의 문제 네. 또 주택은 주택대로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많이 곳곳에 그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가 민주당의 대대적인 어떤 정쟁화 공세 이것들이 총선을 앞두고 조금 반영이 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 총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윤심을 얻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한동훈 한심을 얻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내 중론은 어때요? 이게 두 가지 중 하나 아버지가 좋습니까? 어머니가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러게 답답한데 어쨌든 저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결국은 거니까요. 이제 당은 큰 뒤에 뒷받침인 것이고 또 정부 여당이니까 뭐다 그걸 분리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본인의 경쟁력 갖고 상당히 해요. 상당히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지 그동안에 막말을 했는지 뭐 전과는 있는지 여러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오로지 당에 기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사실은 경쟁력이 없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결국은 인물 대결을 할때 인물 그다음에 구도 뭐 정책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꼭 물론 이제 큰 뒤에서의 뒷받침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뭐 누구다 나는 뭐 네. 이거 의원님은 그러면 저는 뭐 다죠 뭐 저는 둘 다. 아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영입한 사람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서 지금 당대표 비대위원장 하기 때문에 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녹아져서 제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밤 10시에 이제 KBS를 통해서 신년 대담이 방영이 되잖아요. 이게 뭐 사실 말이 많았어요. 특정 언론사랑만 하는 것도 말이 많았고, 뭐 생방송이 아닌 것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어떤 얘기가 좀 도나요? 뭐 어떻게 마무리했다라던가 여당에서는 우리도 이제 저도 내일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낼까 또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을 네. 보여줄까 관심이 많죠.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한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좀 희망적이고 네. 네. 저 국민들이 볼때아 정말 이 우리가 올해는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차원이고.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 다른 뭐 문제, 뭐백 문제를 어떻게 에. 하지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얘기고요. 아그 부분도 말씀을 아마 하셨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걸 네. 궁금해할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저는 29%?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